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오늘 주식이 또 많이 올랐죠.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지금 거기다가 오늘 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테슬라 나홀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확 뛰었는데 연달아서 지금 강력하게 요 짧은 시일에 엄청 뛰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 주식들이 갑자기 테슬라가 가니까 그 영향을 좀 받아서 다 같이 따라가는 모양새긴 한데, 유독 테슬라가 오늘 7% 넘게, 장후까지 하면 거의 이제 8%까지 또 올랐기 때문에, 아, 이제는 금방 900이 보이네요. 굉장히 빨리 올랐는데, 뭐 이유를 좀 찾아보면은, 베를린 공장이 이제 돈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3월에. 지금 로이터마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 정도면은, 이제는 좀 신빙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 러시아 제재 때문에 뭐 유가가 오른다고 그러는데 좀 오히려 조금 내렸더라고요. 근데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일단 장기적인 전망은 예,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영향도 있어서 전기차 주식들이 다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했고 옛날부터 그리고 과거 데이터까지 전기차 판매량과 유가의 이런 상관관계들 그런 것들을 제가 다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거는 지금 유가와 지금 배럴당 가격과 이제 미국의 가스 프라이스의 어떤 상관관계인데 당연히 배럴당 가격이 오르면 바로바로 가격이 반영이 되죠. 이거 데이터 말고도 과거에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수도 없이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적인 측면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유가와 전기차 판매량이 어떻게 연동되는지, 특히 테슬라 판매량이 어떻게 연동되는지, 이것도 제가 했던 얘기라서, 요거는 제가 좀 미리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물론 아주 세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유가가 오르면 아직 많은 사람들이 기름차를 타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죠. 지금 여기 보면은 평균적으로, 오버롤, 평균적으로 1200불, 1400불이 연 세이브가 된다 그러는데, 사실 더 세이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를 추천하는데 참 이게 기름값이 오르는 게또 많은 분들한테 썩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서 특히 미국 사람들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특히 캘리는 이거 뭐 미친 가격이죠. 다른 주에 비하면 뭐 여기 5불 아래로 잘 내려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은 전기차를 타게 되면은 못해도 다른 주보다는 더 비싸니까. 블룸버그 계산으로 뭐 1200에서 1400불 아마 캘리는 2000불 좋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시크릿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대부분 기업이나 정부기관들 보면은 주에서 지원되는 것도 많고요. 특히 캘리는 좀더 많은데 그러니까 직장에서 공짜로 충전하거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충전하는 시설이 꽤잘 되어 있습니다. 뭐 저도 그 공짜 충전을 잘 이용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못해도 1년에 한 3,000불? 그리고 이런 공짜 충전의 혜택이 요소요소에 있다 보니까, 아이, 그러다 보니까 더 멀리 가게 되고, 그러니까 주행거리를 더 많이 뛰게 되면은 체감상, 예. 더그 차이가 더 벌어지겠죠. 돈을 번다는 생각이 드니까 연한 4, 5천불? 그러니까 예 제가 모델 S를 사실상 이제 독일의 좀 V6라든지 럭셔리 세단을 탄다 그러면은 예좀 과장 못해서 기름값으로 카페이를 낸다라는 게 어느 정도 맞는 얘기긴 하겠죠. 예 그런 느낌이어서 예, 그런 도움이 있으니까 저도 다 계산해보고, 10만 불이 넘고, 하나로는 지금 한 1억 4천짜리를 그렇게 지르게 된 거죠. 아, 그리고 요 차량 가격에 대해서 재미난 CNN 뉴스가 있는데, 아, 제가 이제 모델 S 얘기를 했으니까, 또 모델 S 소식도 좀 업데이트를 하고, 지금 차량 가격하고 이제 구매자들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제 모델 S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제 모델 3도 있었고요. 근데 물론 팔아버렸지만 이제 모델 Y도 레이더가 있는데 신형들은 레이더가 없고 이제 온리 카메라죠. 그래서 고급 모델인 모델 S는 계속 레이더를 넣어주는가 했더니 이제는 더 이상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레이더를 딱히 갖고 있는다고 해서 무슨 득이 되는 게한 개도 없죠, 지금. 왜냐면 지금 FSD 베타든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있어서 테슬라는 온리 카메라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레이더가 뭘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델 Y도
FSD 베타 전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90마일까지는 갔는데, FSD 베타를 받고 나서는 사실상 80마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있으나 없으나, 예, 의미가 없어서 뭐 빼도 상관은 없다지만, 원가 절감을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테슬라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해는 되는데, 기분이 이제 뭔가 부품이 하나씩 빠진다니까, 저는 다 받긴 했는데, 딱히 그렇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걸 더 쓰는 것 같진 않고, 뺀다고 하니까 점점 부품을 이렇게, 그더 차량 가격을 더 싸게 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대단하다. 예, 제대로 원가 절감을 하고 있고, 뭐큰 흐름에 있어서 모델 S는 아닐 줄 알았는데, 예, 결국 모델 S도 예, 빼는 수순으로 간다는 점. 물론 이제 헤드램프, 램프가 바뀌었죠. 이제 새로 나올 건 램프, 고세 램프가 바뀌었는데, 저는 램프 바뀌기 전 거를 샀죠. 뭐 근데 뭐 테슬라야. 그런 걸 따지기가 워낙에 변화무쌍하게 제품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는 게 무의미하지만, 1년에 이런 흐름들, 모델 S도 아무리 비싼 차여도 원가 절감이 그리고 큰 흐름은 못 피해 간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기름값이 엄청 절약된다고 그랬죠. 그 김에 이제 테슬라를 이제 사게 됐다. 좀 비싸게 질러도 충분히 메인테넌스가 돈이 안 들어가서, CNN에서 아주 웃긴 기사를 냈는데요.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별로 딱히 이걸 동의는 하진 않습니다. 분석도 영, 그냥 CNN은 테슬라가 싫은 것 같은데, 일단 테슬라 오너들이 좀더 리퍼블리칸이랍니다. 그러니까 더 공화당 쪽이라는 거죠. 당시 생각한 것보다 더 공화당 쪽이다. 그래서 기사를 봤더니, 썰베이를 했더라고요. 이게 일단 처음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 공장이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여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입니다. 여기는 공화당으로 뒤집히기가 쉽지 않은데,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예, 전통적으로 진짜 수십 년간 완전히 민주당 쪽인데, 여기 공장이 있고, 한때 여기 헤드쿼터가 있었고, 불과 작년이죠? 옮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테슬라의 본산인데 뭐가 더 리퍼블리칸인지. 그래서 보면은 과거 썰베이를 보면은 훨씬 더 민주당 쪽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공화당 쪽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차이가 커 보이진 않는데, 그런 식으로 기사를 이제 많이 몰고 가고 있고. 그래서 예, 이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몰아갈 수 있나? 그냥 CNN 기사를 그냥 알려드린 거지. 저는 예, 솔직히 그래서 텍사스로 갔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차이가 안 커서. 근데 크게 들어왔던 거는, 예, 소득 수준입니다. 뭐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제가 계속해서 했던 얘기들, 미리 했던 얘기들이 작년 한해 동안 제가 했던 얘기들이 이제 주류 언론들이 계속 얘기해서 뿌듯하기도 하고 제가 먼저 맞춘 느낌도 있어서. 근데 좀 약간 뒷북도 있죠. 근데 좀더 이제 디테일한, 이런 주류 언론들은 이제 디테일한 정보를 같이 주니까. 그러니까 테슬라는 사실 7,500불 택스 크레딧이 날라간 지가 이제 꽤 됐죠.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정밀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이거를 타먹은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추적해 봤더니 연 75,000불, 그러니까 1억이 좀안 되죠. 한화로 하면, 지금 환율로 하면 이걸 다 먹으신 분이 한 22%, 그리고 10만불에서 20만불이니까 뭐한 1억 2천에서 2억 4천 사이가 한 32%. 근데 놀랍게도 거의 절반 가까이, 무려 43%가 20만불에서 50만불이니까 뭐 2억 4천에서 한 6억 정도 되겠네요. 제 주변을 봐도 대충은 맞는 것 같고요. 이래서 제가 계속 이제 반론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 택스 크레딧이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다 타먹으니까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이냐. 근데 전기차를 보급하려면 전기차 가격이 비싸니까, 또 비싸다 보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사게 되고, 그리고 남은 4%는 연 1밀리언 이상, 12억 이상 버시는데, 이분들도 7,500불을 다타 드셨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아직은 예, 전기차가.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소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공짜 충전이 이제 회사라든지 요소에서 주의 보조금을 받아서 잘 찾아보면은, 특히 대기업들은 웬만해서는 충전소를 공짜로 이렇게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와, 비싼데 처음에만 돈을 많이 내지
굉장히 몰면 몰수록 돈 번다는 생각과 의외로 돈이 안 든다라는 게 전기차에 관심 있으시고 성능에 관심 있으시다라면은 예, 저는 좀더 돈을 더 질러서 사도 미국 경우는 한국은 지금 충전이 이렇게 공짜 충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캘리든 뉴욕이든 요소 아주 이렇게 숨겨진 플레이스에 이래저래 공짜로 충전할 때가 많습니다. 잘 찾아보면. 예, 그래서 참 부자들이 예, 택스 크레딧도 잘 해먹고 예, 결국 싸게 싸게 비싼데 뭔가 예 이게 플러스 마지막에 또 뭐라 그러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현 정부랑 이렇게 각을 세우고 이러는 것들이 마치 이제 테슬라의 주요 고객들이 백인 남성 부유한 남자들 그리고 스포츠카를 쇼업하는 그러니까 엄청나죠. 테슬라는 무진장 빠릅니다. 저 모델 S 롱레인지인데도 미친 듯이 빨라가지고 이 차를 사게 되면 지금 제가 보여드렸죠. 방금 소득 구간들. 그러니까 저 소득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비싼 차를 원래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그때 제가 예를 드렸죠. 근데 이제 저만의 예니까. 그러니까 인도 받으면서도 옆에 있던 할아버지도 애스턴 마틴 있다가도 안 탄다는 거죠. 지금 테슬라만 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상 주변 의식을 뭐 정필함 그런 걸 한두 번 가져나가지만 정작 본인은 이만큼 파워풀하고 빠르고 좋은 차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료비도 안 들고 별로. 그러니까 많은 미국의 좀 부유한 2층들이 그리고 예, 동의는 많이 예, 어쨌든 리퍼블리칸들 좀더 공화당 쪽의 사람들들이 이 테슬라를 많이 구매하다 보니까 현 정부랑 각을 세우는 게 테슬라 판매에 득이 된다라는 뜻이.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바이든 정부하고도 그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테슬라를 언급 안 하고 다른 요인들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보조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객들의 힘을 입어서 텍사스에 공장 짓고 지금 텍사스로 본사를 옮겨버렸죠. 뭐 일련의 큰 흐름에서 이런 재미난 포인트가 나와서 아주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지만. 뭐큰 그림에서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일론 머스크가 또 그러면 너무 또 이제 이득에만 움직이는. 아 근데 당연히 물건을 파는 어떤 한 회사의 CEO면은 고객들의 취향에 맞춰야 되는 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한편으로는 지금 전쟁 상황에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스타링크가 거기 액티브 된다고 해서 큰 혜택이 있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더 당연히. 이런 물품 지원, 전쟁 시에는 돈보다는 이런 게더 실제로 효과가 크고요. 그리고 아예 아니나 다를까 아예 안테나를 보냈더라고요.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의 바이스 프라임 미니스터가 이제 트윗으로 답변을 했는데 아예 안테나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아, 예. 그 주변, 우크라이나 주변에 슈퍼차저가 공짜로 해주고 아, 이런 거 보면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세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이렇게 대응을 할수 있는 CEO라는 게아참 멋있고 부럽네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쟁 시에는 어떤 물품이라든지 실질 혜택들 그리고 러시아의 ISS 뭐큰 의미 없죠. 제가 봤을 땐 스페이스X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요즘 같이 이렇게 로켓을 재활용해 가지고 엄청나게 쏘는 걸 보면은 물론 근데 러시아의 우주 기술은 예, 상당합니다. 지금 경쟁사가 심지어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러시아제 예, 그런 일회용 엔진들을 쓰니까요. 근데 지금 스페이스X가 맹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사업할 일도 없고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 어떤 각을 세울 수도 있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얘기했을 때는 진짜 안테나가 거기 몇 개나 있을까 싶었는데 진짜 안테나를 보내버릴 줄은 예, 그 외에 또 이제 주식이 왕창 오르는 이유는 예, 제가 재밌는 기사를 먼저 읽다 보니까 FSD 베타는 이제 캐나다에 곧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몇 점이어야 되냐 이제 묻는 거에 당연히 미국하고 비슷한 수순으로 가겠죠. 이제 평균 점수가 점점 이제 낮아질 텐데 그건 이제 사고 없이 잘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제 점수를 미국과 같이 지금 98점에 와 있죠. 캐나다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식이 오른 거에 가장 큰 요인은 예,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어스틴 공장이 확실히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를린 공장도 로이터 통신으로
승인이 난것 같이 이제 거의 최종 단계라는 거 보면은 정말 임박한 것 같고, 지금 빈 넘버가 발생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라고 해서 미국은 개인은 사실 한국과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소셜 넘버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한 사람을 이렇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생활 보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큐멘테이션 여러 가지를 가져가야지 본인 증명이 되는데, 자동차는 한국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같이 빈 넘버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유 식별 넘버라서 그걸 딱 치면 차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어스틴에서 생산된 모델 Y의 빈 넘버가 생산되기 시작했고, 지금 자꾸 드론으로 뛰어가지고 이거 차서 있는 거 보면 이제 테스트가 아닌 거죠. 예, 실제로 돌고 있고 이제 곧 인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은 예, 충분히 돈다고 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테슬라는 참 다른 회사와 달리 그러니까 보여준 게 많아서, 그리고 최근 제가 이 FSD 베타에 충격도 먹고, 물론 로보택시는 아직은 예, 멀었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테슬라에 비판적이신 분들도 있는데, 예, 뭐 일론 머스크도 말한 거다 지켜지진 않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어스틴 공장 도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어떤 회사랑 비교해도 생각보다 말한 거를 굉장히 많이 실현하고 있다. 다른 회사들은 말한 거 대비 한게 별로 없죠. 공약 같은 거 보면 정치인, 좀 있으면 한국이 선거인 것 같은데, 역대 정치인들 보면 공약 걸어서 그100%다 지킨 정치인이 있나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중 테슬라는 가장 많은 거를 실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내일 또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